있거든요. 그 아이 레벨에서 스위치가 있고요. 턱을 약간 들어 올리라고 한 편집이고요. 그러니까 끝끝에는 좀 고도한 편집이라고 하시면 자, 이렇게 다양한 앵글을 쓰셔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지만 또 여러분들이 모델을 그냥 생각하면 잘 찍을게 라고 찍는 것보다 아예 자유롭게 움직이라고 한 후에 그냥 찍으시는 게 좋아요. 물론 자유롭게 움직이라는데 모델이 뛰어다니거나 맞은 가능성은 고전으로 살짝살짝 포식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동작을 천천히 할 때 여러분들이 연사분에다 놓고 여러 곳을 척척척척 찍으시면 나중에 그 안에서 좋은 사진을 아예 나는 인물사진 자신 없다 보면은 한 번씩 찍지 마시고 한 번 눌러주세요. 여러분이 찾아서 연사로 찍히는 그 모두에 대한 촬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지금 NX 시리즈와 함께하는 지금 단계를 듣고 계십니다. 자, 이제 세 가지 머릿속에 다 들어오셨죠? 들어왔죠? 기억나세요? 어떤 거였죠? 첫 번째 B, 두 번째 배경, 세 번째 포즈. 예, 자, 이렇게 사진을 잘 찍은 거를 그냥 묵혀두기만 할 것인가, 하드에다 저장하고 노트북에만 넣어둔 것인가, 뭔가 아니라 지금 NS 시리즈의 와이파이 기능이라고 새롭게 올라온 기능이 있어서 사진을 찍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전송을 해서 보내실 수가 있어요. 메일로도 가고 아니면 내 PC에 자동으로 백업이 되면서 굳이 메모리 걱정을 하지 않고 여행을 다니실 수도 있고요. 자, 이런 다양한 기능을 좀 이따 뉴스에서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.